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죠. 재판을 참관한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을 나오면서 숨이 막힌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시절에도 또 8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들 눈엔 눈물만 가득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고 말하고 싶다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멈추지 않은 할머니들 눈물에 맞췄습니다. 숨도 못 쉬겠다며 법정 밖으로 나온 이용수 할머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각하 취지의 재판부 판단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다수 판례가 외국 군대 행위는 주권 행사로 국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시간을 지난 20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가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영화화한 I Can Speak의 한 장면입니다. We are giving you the chance to ask for our forgiveness while we are still alive. I'm sorry. Is this so hard? 지난 2월 최고령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제 15분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눈물을 강요한 건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엔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2008년 별세한 신미자 할머니의 일기장 속에는 당시 정대협 간사였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증언 사례금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가로챘으며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원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역시 정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공개 비판했었죠.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했다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버드대학교 램지어 교수는 지난 3월 한 논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비하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한 번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하버드대학 학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 무시해버리고. 전쟁에 희생되며 꽃다운 날을 눈물로 지샌 어린 소녀들.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직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This must be remembered for such history must not be repeated again.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